진도 부근 사고 해역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온은 11.7도, 바람은 초속 8.3m로 약간 강하게 불고 있고요. 파고는 0.9m입니다.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바람은 초속 9에서 13m로 강하게 불겠고, 파고는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도 풍속 8에서 13m/s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정조 시간은 새벽 1시, 아침 7시 반, 오후 1시, 저녁 8시경 4번입니다. 현재 전국에 걸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29일 자정까지의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경상도와 강원 영동은 3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상 남북도와 강원 영동에는 1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는 10에서 50mm,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걸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모레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과 동해안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이 12도, 강릉 11도, 대전과 전주 1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15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새벽에 남해 동부 먼바다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서울 최저 기온은 12도, 부산은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18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